오래전 일할 시간입니다. 방송이 있는 주간의 역사를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방송. 23일까지 방송이라는데 20일까지 3일까지의 서대문구의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인가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 이야기입니다. 네, 유명한 역사. 저희가 예. 그 인물들 일단. 뭐 소소한 그 시민들의 이야기들도 저희가 자료를 찾을 수 있으면 이 코너를 통해서 소개를 많이 드리긴 하는데, 그렇죠. 예, 뭐 구판 버린 경찰서 이야기라든가, 그치, 그치, 그치. 네, 예, 아무튼, 재밌었어요, 그거. 네, 경찰 집으로 도망갔다가 잡힌 강도 그쵸, 그쵸, 그쵸. 이야기라든가, 예, 운이 이런 없는 이야기를 경, 하는데, 운이 없는 도둑. 네, 그래도 이제 좀 서대문을 거쳐간 유명한 인물들도 네. 뭐 이따가 소개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같기도 하고 오늘은 어떻게 두 가지가 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1932년 3월 18일, 네, 뭐한 100년 가까이 된 이야기네요. 그러네요. 100년 가까이 됐네요. 네, 일제 시대 때그 아주 대표적인 여성해방 운동가이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인 허정숙이라는 아, 예.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북한에 가서 아주 고위직을 역임하시고 편안히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남한에서 독립유공자로 뭐 인정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조건이고, 아, 예. 네, 그래도 뭐 우리 또 소개는 드려도 괜찮겠죠. 이때 그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네. 출감한 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수감된 이유는 그 경성 여학생 운동이라고 네. 광주 학생 운동의 이제 뒤를 이어서 경성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 여학생들이 주도가 돼서 네. 벌인 시위가 있었는데, 이 시위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우두머리입니다. 이 허정숙이라는 분이 네. 여성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걸로 수감 중이었고요. 네. 이 굳이 뭐 출감한 얘기를 뭐 이렇게 소개를 하나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출감한 뒤에는 이 한반도 땅에서 이제 행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제 곧바로 만주로 가서 네. 무장투쟁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그전에는 이제 뭐 여기서 뭐 서울에서, 그러니까 당시 경성에서 언론인 생활도 좀 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 생활도 했었고, 뭐 여성 운동가로 지내고 사회 운동가로 지내고 조선공산당 활동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후로는 만주로 건너가서 무장투쟁하다가 해방 후에 잠깐 오긴 하지만 곧바로 북으로 가서 북한에서 뭐 최고 재판소장 이런 거 지내고 91년에 사망해요. 근데 이분 약간 그 뭐죠? 잠깐 그걸 보니까는 그 기자 출신, 기자 생활을 조금 네, 하면서 언론인 한 생활을 이후에 이제 뭐 했습니다. 어떤 분인데 독특하게도 그런 어떤 뭐 법률가로서의 어떤 삶을 또 북한에 가서는 살았네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자리를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또 저희가 그 송학선 의사 얘기할 때그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이인 변호사라고 네. 그 민족 변호사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분이랑 이제 김병로 변호사랑 또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3인방이 있었는데, 민족 변호사 네. 허헌이라고 하는 변호사, 그분의 딸이기도 해요. 허헌 네, 변호사. 허헌 변호사는 이제 또이 허정숙과는 부녀 관계이지만 사상적 동지 관계이기도 해서, 참 독특하네. 부녀관계가 사이좋기 쉽지 않은데. 네, 그렇기도 해서 나중에 허헌 변호사도 월북을 합니다. 네, 허헌 변호사도 월북하고, 월북해서 그 김일성 대학 총장도 지내죠, 허헌 변호사는. 예, 아무튼 그런 이제 부녀고요. 근데 허정숙 이 사람이 그 어떤 여성 해방 운동가가 되는데 부정적인 면에서 또 깊이 영향을 준 사람이 또 허헌 변호사이기도 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공부하고 활동하는 걸온 가족이 뒷바라지를 아, 하면서 그치, 그치. 거기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 여성 개인이 처하는 이 구조적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애증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독특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분이 일단은 그 기존의 그 가족 모델을 전제한 남녀 관계, 네. 이거를 일체 부정하면서, 아.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이제 자유롭게 연애하는 사람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게 닮았다 그래가지고 소련의 옛날에 그 혁명가 콜론타이라는 여성 혁명가 닮았다 그래서 조선의 콜론타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뭐 자유연애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종의 그냥 뭐 그런 결혼을 전제로 하거나 뭐 아무튼 그런 애정 관계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네. 뭐 사상적 혹은 동지애적인 네, 어, 네, 그런 네. 관계 속에서 그냥 남녀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뭐 이런 네.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과 어 뭐 결혼 생활을 하거나 뭐 동거를 하거나 뭐 이미 일제 때도 그런 걸로 굉장히 유명했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분은 상상하기 어려운 이분은 네. 대단하신 게 네. 8년생인데 네, 1902년생. 아, 2년생? 네, 네, 1902. 아, 2년생. 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어딘가에 8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네. 어, 그래서 굉장히 아, 2년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8년생은 네. 너무 빨라. 네, 네. 아,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2년생이니까 네. 대충 맞겠구나. 네. 어쨌든 굉장히 빨리 무언가를 시작하신 분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버지랑 그 관계 속에서 뭐 그런 의식도 가졌지만 또 아버지가 굉장히 이뻐하고 귀하게 여겨가지고 그러니까 이 우리 딸의 이 화정숙은 내 사상적 동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해외에 갈 때 막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찍부터 이제 유학 생활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일본도 가고 미국도 네, 가고 미국도 가고 중국도 네. 가고 네, 뭐 아무튼 그래서 아, 당시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활동 범위를 가지고 어, 의식적으로나 여러 이 구체적인 실천 면에서나 굉장히 그 트여 있는 깨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조선의 그 세계 여성의 날이 또 얼마 전에 3월 8일이었죠. 8일인가 그렇죠. 네. 그때 사실 그 직전 언제쯤부터 시작이 된 건데 네. 이게 이제 그 주로 공산주의 계열에서 시작이 된 운동이죠. 이게 세계 여성의 날도. 그러니까 조선의 세계 여성의 날을 최초로 소개한 인물이기도 아~ 해요. 네, 네, 그런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성 해방 차원에서 그 단발 운동을 또 주도하기도 아하.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대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 어, 이해받기 어려운 아, 그다음에 이제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인 행동들을 과감하게 벌였던 아주 진보적인 운동가라고 볼 수도 있고 1929년에 이제 광주 학생 운동이 벌어지니까 서울에서 그 여학교들 중심으로 이분이 이제 조직을 하는 거예요. 여학생 네네, 운동을 네네, 조직을 네네. 해서 네네. 이 허정숙 씨가 지도하던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 근우회라는 근우회. 네, 근우회라는 단체와 서울시내 여러 여학교들이 연대해서 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게 이 경성 여학생 운동이라고도 하고 뭐 근우회 사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허정숙 사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어이 원탑인데 그러면 그게 이제 주도 어, 이름이 붙을 정도의 사건이면 뭐 네. 그래서 뭐 체포돼서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이제 1932년 3월 18일 날 이제 출감을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이력도 있는데다가 네. 실제로 북한에서 구의직을 어, 누렸고 그다음에 여성 해방주의자로서의 이 굉장히 당시로서는 아주 파격적인 면모가 그쵸. 오랫동안 이 남한 사회에서 일종의 그 입에 올리기 어려운 어. 금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혹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다. 뭐 근데 이 양반은 뭐 그 어쨌든 뭐 한국에서 쭉 훈장 받고 뭐 이럴 가능성은 없는 사람. 그럴 가능성은 뭐 네. 없는 사람이죠. 네.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 네. 지금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 91년도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소위 말한 청소를 누리시는. 어 그렇죠. 정말 독특하신 네. 분이긴 100세, 하네요. 진짜. 아니, 90세까지 사는 거니까 네. 북한에서 뭐 굉장히 그. 그러니까. 네. 아 보통은 이런. 특히 여성 운동 뭐 등등등 이렇게 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말로가 조금 불행하거나 오래 이렇게 어 좀 일찍 사망하거나 약간 네, 네, 좀 네. 비극적이거나 네, 네. 약간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많은데, 네. 또 이렇게까지 또 이렇게 진짜 막 뭐 심지어는 이분은 뭐 거의 뭐 숙청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쭉 네, 네. 그런 일도 안 당하고 어, 네. 아, 독특하네요 네, 캐릭터 아주 드문 인물이겠죠. 네, 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얘기인가요? 네. 네. 허정숙 여성해방운동가 그리고 뭐 독립운동도 하신 거죠? 독립운동가 네. 맞습니다. 네. 네. 여성해방운동가이자 독립운동가인 허정숙 선생께서 네. 선생이라고 해야 되겠죠? 허정숙 네. 선생이라고 하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경성 여학생 운동으로 수감 중에 서대문형무소에서 1930년 3월 18일 출감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IFM 91.3 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주민서대문을 주민서대문이죠. 서대문 역사 기행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좀 약간 지금 피곤합니다. 아, 점점 네 머리도 좀 엉망이 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오래전 이날 두 번째 역사. 예, 여기 우리 좀 전에 들은 노래에서 첫 번째 가사가 We don't need no education이라는데, 네네, 예, 정말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분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970년 3월 23일 한글학자 외솔 최현대 선생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말 선생 이분이야말로 뒤에 선생이라고 붙여드려야 되는 분이죠. 네. 지금 뭐 그쵸 한글이라는 예. 그 문자가 네. 얼마나 많은 탄압을 받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현대의 우리나라가 한글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쓸 수 있게 된 거는 거의 대부분은 이 최현배 선생의 공로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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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기억으로 네. 사람들이 조금 뭐 교육을 좀 받았다 싶으신 분들이. 예를 들면 특히나 이제 한겨레 신문이 최초의 한글 신문, 네, 한글 전용 신문 네. 나왔을 때 말이 안 된다. 한글만 가지고 뭔가를 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했었습니다. 엄청 뭐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8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아마도 70년대, 60년대, 50년대 이때는 한글이 더 약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한테 천대를 받았겠죠. 네, 네, 지금 신문 말씀하셨는데 한겨레 신문이 그 한글만 전용으로 쓴 게 아니고 가로쓰기를 시도했죠. 맞아요, 맞아요. 그때까지 신문은 다 세로로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심지어 네, 네, 읽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성경책들이 그렇게 교과서나 이런 건 다 그렇게 이제 이미 다 그 가로쓰기로 바뀐 상태에서도 신문이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 이 최현배 선생이 바로 한글 가로쓰기를 이제 도입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풀어쓰기까지 하려고 그랬죠. 아. 알파벳처럼. 네. 그러니까 자모를 다 다소리 홀소리를 다 이렇게 해체해가지고 풀어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뜻대로 안 됐고요. 네. 그냥 가로쓰기만 받아들여졌고 그것도 처음에 저항이 많았다 그래요. 네. 네. 저항이 많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최현배 선생은 국어학자이자 한글로 국한해서 또 한글학자이자 한글 운동가이기도 그쵸, 한 분이고 국어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사실 거의 혼자 만들다시피 한 사람이고 국어정책, 우리나라 국어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쓰기와 국어문법, 국어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한 분입니다. 그 여기 그 원래 울산 분인데 상경을 해서 이제 당시에 경성고보,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경기고등학교입니다. 네. 네. 거기에 다니던 중에 보성학교에 있던 주시경 선생을 강습소에서 만나가지고 네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다 와서 서대문이랑은 여러 면에서 인연이 많아요.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하셨죠. 그때. 그리고 이제 일시 파면을 당합니다. 흥업불합부 사건이라는 걸로 일시 파면을 당하고 나중에 학교에서 다시 복직을 시켜줘요. 도서관 직원으로. 조선사서로? 네. 네. 그랬다가 바로 이제 일제 말기인데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아~ 몇 년간 옥고를 치르고. 그러네요. 네. 그러고 해방 직전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함흥형무소에 계셨대요. 함흥형무소. 해방되고 나서 8월 17일 날 출옥합니다. 아... 네. 그리고 나서 아니 그 41년인가 수감되거든요. 41년인 가을인가 체포돼서 거의 만 4년을 거의 있었는데 그러네요. 8월 17일 날 출옥하자마자 서울로 바로 와가지고요. 8월 20일에 조선어학회 재건 회의를 합니다. 아... 그리고 9월 초에 국어교과서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원 강습회를 열어요. 한글 가르쳐야 되니까. 네, 한글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 군정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래갖고 48년 우리나라 투표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때 나라가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네. 예, 예, 정부 수립 그때까지 미 군정청 항무국 편수국장.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수립 후에 6.25 때인데요. 1951년부터 또 54년까지 문교부 편수국장. 이게 뭐하냐면 교과서 만드는. 교과서 만드는. 그래서 한글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국어 네. 교과서를 초기에 이분이 다 세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20여 년간 이제 한글학회 이사장을 계속 맡아서 이제 일본어나 어려운 한자어의 우리말화. 이게 뭐 여전히 뭐 미진하다고는 하지만 정말 경천 동지할 수준으로 많이 바꾸셨고요. 예. 가로쓰기. 가로쓰기. 예. 예. 말씀드렸다시피 풀어쓰기 한까지는 못 갔고 그 사전 작업을 최초로 또 하죠. 예, 일제 시대부터 이제 진행되던 일인데 1947년에 이제 1권을 내고 49년에 2권을 그게 우리말 큰 사전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연희대학교 이제 연세 되기 전에 네, 연희대학교 교수를 하시고 문과대학 학장 부총장 하고 그다음에 61년에 퇴임한 다음에 명예교수를 지내고 70년에 또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망하셨고 집도 지금은 그게 그 길 건너 종로구지만 그 독립문 길 건너 동네가 그 행촌동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옛날엔 거기도 서대문구였어요. 네, 예, 예. 집도 거기 행촌동이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네. 행촌동에 있으면 걸어서 출퇴근하셨겠네. 그렇죠. 걸어서 그 안산 이렇게 넘어서 네. 학교로 아마 출근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서대문과도 인연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 한글 역사에 있어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참고로 그 주시경 선생의 그 두 수제자 하나가 최현배 하나가 김두봉. 네. 한 분은 북한으로 한 분은 김두봉은 북으로 최현배는 그 남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제법된 주시경이라는 분은 성공한 거예요. 네. 남쪽과 북쪽에 분단이 돼서 사실 거의 다른 나라로 수십 그러니까. 년을 사는데 우리말 체계가 거의 차이가 그러니까요. 네. 그 영향력을 남쪽과 북쪽에 모두 끼칠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네. 대단한 인물입니다. 진짜 대단한 분이라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니 아까 그 허헌 변호사가 김일성 대학 총장 지냈다 그랬는데 네. 김두봉 선생이 김일성 대학의 초대 총장입니다. 오늘 김일성 대학 총장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네. 그리고 다른 얘기긴 한데 왜 서양은 가로쓰기고 이렇게 책이잖아요. 네네. 동양은 왜 세로쓰기냐면 네. 과거 과학이라고 하는 게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책자의 문제라고. 네네. 그러니까 서양은 책이니까 가로로 해서 이렇게 넘기는 게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인 겁니다. 이게 편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로 이렇게. 근데 동양은 두루마리잖아요.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감수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아하.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세로 쓰기로 거꾸로 읽는 게 되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서양도 옛날에 두루마리였거든요. 그렇죠. 네, 두루마리였다가 이제 그걸 이제 지금의 책 같은 형태를 코덱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그런 형태가 일찍 생겼어요. 그렇죠. 네, 일찍 생겨가지고 그 책 형태가 이제 되면서 지금의 책 형태가 되면서 가로쓰기가 상당히 사실 굳이 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오른손잡이가 편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두루마리도 오른손잡이가 쓰려고 써 보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간 거고 책도 네. 오른손잡이가 책을 이렇게 넘기는 게 편하려고 보니까는 이렇게 가로쓰기 되는 거죠. 근데 서양의 또 여러 뭐 나라들을 다 알 수는 없는데 네. 이제 초기에 이제 그리스어로 된 문헌들이나 네. 라틴어로 된 문헌의 두루마리들도 제가 알기로는 두루마리가 다 세로쓰기 아니었어요. 네, 두루마리도 가로쓰기로 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좀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네. 한글로는 크게 뭐야 남북한이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가 없다. 왜냐면 네. 듣고 있으면 크게 못 알아들을 말은 거의 없죠. 네, 네, 네. 오히려 약간 뭐 우리가 영어를 오히려 남쪽에 외래어를 많이 써가지고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언어 습관이 조금 더 이제 그렇게 바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방언들이 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제가 이제 이전에 그 북한 뭐 우리 뭐 회담을 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 옛날 우리 어른들이 쓰는 그 이렇게 비유법 같은 거 네, 그런 네, 것들이 네. 이제 북한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많이 살아 있는 것 같고 남쪽의 언어들은 많이 그냥 사실 언어화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 정도 차이. 됐습니다. 예, 네. 네. 어쨌든 네. 남한 쪽에서의 뭐 거의 한글로는 지금 네. 뭐 최고 공헌을 하신 네.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님께서 1970년 3월 23일 세브란스, 서대문구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